8년입니다. 네, 10부터 네, 수요 예측 결과 공시됐고요. 이베스트 6호 스펙, 네, 이것도 수요 예측 나왔죠. 네, 80억짜리 규모고요. 네, 우선 이베스트부터 보면은 네, 수요 예측 결과 1131 나왔습니다. 뭐 보통 때 나올 만큼 나왔고, 네, 하계약은 네, 받지 않아서 다 미하계약으로 잡혔고요. 뭐 별다른 볼건 없고, 네, 80억이라는 거. 네, 수수료 2,000원 있고요. 증권사가 LS증권으로 바뀌었죠. 네, 최소 청약은 10주고, 일반 청약자 한도는 네, 10만주고. 네, 상장일은 12일이고요. 네, 시프트업이 11일이고, 악셀세라 비텍스가 네, 같이 이베스트 스펙 6호와 같이 네, 12일이고, 시프트업 수요일치 공시된 내역을 확인하면은 네, 공모가는 6만 원에 결정됐고요. 4,350억 네, 규모고, 경쟁률은 225.94 나왔죠. 비교적 예상보다는 좀잘 나온 것 같고요. 대부분이 6만 원 이상을 제시했죠. 95.54%가 6만 원 이상이고. 네, 가격 미제시만 있고, 이하는, 네, 아예 없네요. 네, 수요일측 하계약은, 네, 이게 전체 물량이고, 네, 이게 미하계약입니다. 한26% 정도가 네, 하계약이 나왔고요. 예상보다는 굉장히 높게 나왔죠. 최종 예상을 하면은, 지난번에 HD 현대만큼 들어온다 하면, HD 현대가 105만 건 들어왔었죠. 그때 증거금이 한 25조 정도 들어왔었고요. 그 정도 수준으로 시프트업도 들어온다고 하면은, 균등은 네, 86% 정도 네, 추첨일 테고, 비례 한주는 한 2,70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현대만큼 흥행에 성공하지 못한다 그러면 보통 청약이 한 40만 건 내외 최근에 계속 들어오고 있죠. 좀 적게 들어올 때는 30만 건 쪽에 수렴하는 정도고 좀 많다 그러면 50만 건 가까이 나오는데 그거보다 한 1.5배 들어온다면 한 65만 건 정도 예상이 되고요. 금액은 한 13조, 14조 정도 예상을 한다 그러면은, 네, 비례 안주는 1,500만 원이 나올 겁니다. 아무래도 뭐, 이, 여기나 이 사이에서 아마 될것 같고요. 운이 좋다 그러면은, 균등은 1위가 될 수도 있겠죠. 게임 관련주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좀 많이 내려왔죠. 이전에 크래프톤도 좀안 좋았던 기억이 있고, 사실상 뭐, PR 기준으로, 공모가가, 적용 당기 순이익 2024년 1분기 최근 4개 분기 당기 순이익의 합계로 계산했고요. 적용 주식수 5,900만 주. PER이 39.25배로 계산이 됐고 그때 7만 원 정도고요. 그게 6만 원 정도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15% 정도 할인을 해서 15% 할인하면 PER이 네, 33.4 정도가 계산이 되죠. 6만 원 기준으로. 네, 현재 실적 기준이 그렇고요. 뭐 미래 성장성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제가 뭐 점장이도 아니고 네 기존에 상장된 게임주들이 한 PER이 한 20에서 한25 정도 네그 정도 선에서 네 형성이 돼 있죠. 리츠에서 좀 수익이 났다 그러면은 네좀 과감하게 저 같은 경우에 청약을 할 생각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한 달이면 걸치는 형태로 네 청약을 해야 될것 같고 만약에 이 정도 들어온다 그래도 1억당 한 4주 정도 많으면 배정이 가능하겠죠. 4주면은 1억당 한 20만 원, 24만 원이 배정이고, 균등까지 배정이 된다 그러면 1억 청약하면은 30만 원 정도 배정이 되겠죠. 만약 이쪽에 가깝다 그러면은 훨씬 더 많이 배정이 될 테고. 어차피 뭐 이쪽에 가깝다 그래도 청약을 해봐야, 풀청약 한다 그래도, 마이너스 통장을 쓴다 그래도, 뭐, 많아야 100만 원이죠. 그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네, 판단이 되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